황동푸드 회장님은 병환 중인데 장소는 무능하고 집안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. 저희 오빠가 무능하다뇨? 제게가 당한 사실인데 그렇게 정색할 필요는 없고, 어때요? 배가 침몰하기 전에 제대로 된 선장을 세우는 게.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우리 집안이 황동푸드 대주주인 건 알죠? 미래 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내가, 아니 우리가 경영권 장악할 수 있어요. 경영권이요? 네. 미래 씨 오빠 손에 넘어가서 건실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되는 것보다 100번 낫지. 안 그래요? 젠틀하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무례하시네요. 우리 오빠에 대해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하세요. 친오빠도 아니면서 편들긴. 뭐라고요? 아직 상황 파악 안 돼? 내가 너한테 과분한 상대인 건 모르겠니? 저한테 과하게 부족한 분이라는 건 잘 알겠네요. 지분 좀 있다고 까부네. 내가 너무 젠틀하게 대해줬나? 근본도 모르는 거야? 부르시게, 너 드라마 좀 봤구나. 그래봐. 어디 시원하게 물싸대기 한번 날려보라고. 왜? 못하겠어? 깽판 쳤다가 파양이라고 당할까 겁나는 건가? 뭐야! 오빠! 왜 가자? 야, 너 이 자식아 뭔데 이 배야! 황동푸드 넘볼 생각 말고 니네 편의점 관리나 잘해라. 조만간 본사 갑질로 9시 뉴스 탈 것 같던데. 가자. 네, 오빠.